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수익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7만 6,370원 수익 났고요. 누적 수익 1,049만 7,940원. 누적 수익률 349.9% 현재 달성 중입니다. 오늘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제가 조금 더 길게 들고 갔어도 될 법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 수익으로 마감한 걸로 또 만족하겠습니다. 자, 복귀 좀 해보자면요. 제가 여기 부위부터 제가 매도로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매도로 많이 참여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매도였죠. 자, 여기부터네요. 자, 그래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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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도입니다. 자, 아까 생방에 보셨던 분 다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밀렸는데 봉으로 한번 보시자면 자, 하단을 그래도 좀 탄탄하게 지키려 했고 자, 이렇게 푹 빠졌으면 반등하다가 푹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빠져도 재빨리 들어올리고 또 상단 돌파하려는 조짐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매도 포인트 이런 데서 잡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밑으로 깨지는 듯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뒤늦게 항상 뭐든지 뒤늦게 참여하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할수 있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자꾸 상방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 어떤 게 위험한가면요. 손절해버리고 아 손절하자 빨리 짧게 손절하자. 그리고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일봉 잠깐 볼까요? 자, 여기 하단도 좀 지키는 것 같고. 자, 많이 빠졌잖아. 얼마나 많이 빠졌어? 자, 위에 5일선 있긴 한데 아이 터나면 이런 거뭐 금방 위로 치우고 갈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치고 가고 빵 치고 가야 돼요. 일단 빵 치고 가고 잠깐 눌릴 때 이평선 진짜 다 돌려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맹점이 있는가 하면요, 돌파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평선이 밑에 있어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안 돌아섰거든요 아직.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위로 빵 치고 가야 이게 다 돌려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빵 치고 가지 못하고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 상승 추세 전환 실패했다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꺼버렸거든요 선을. 아직 하락 추세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선 끊는 거는 그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서 또 이러한 부위에서 왜또 빠졌는데 잠깐 들어올리다 이 모습이 나오기를, 이런 축에 갈때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번, 두번 정도에서는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지 좀 하거든요. 세 번째 정도에서 이제 보면 밑으로 잘 깹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에. 니는 왜 그러면 끝까지 못 들고 갔노? 하면 저는 할말 없습니다. 끊고 다시 들어가려 했는데, 몇번 했죠? 몇번 했는데,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보신 것 같은데, 대놨는데, 쫓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대놨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웬만큼 또 수익이 났길래, 그냥, 잘못하면 또 토해내거든요. 반등 나오면.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냥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자, 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반등하고 빠져야 되는데 여기선 진짜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리가 이렇게 특히 또 음봉 떨어졌는데 바로 들어올리는 양봉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려고 이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 안 꺼놨다면 제가 이 추세선 제 특기라 그랬거든요. 자, 좀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여기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 이 부위를 연결하는 추세선을 이렇게 하락 추세를 제가 딱 꺼놨습니다. 그별 필요 없어 보이죠? 이런 데서 다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리로 올라가 봤자 상단의 하락 추세 저항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단 그러니까 매수로 안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 주식 기초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 이평선
추세선 볼린저 밴드 컴비네이션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전저점 깬다고 쫓아갔다면 이 볼린저 밴드 지금 하단이지 않습니까? 깼지 않습니까? 그럼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90% 이상입니다. 그럼 요는 왜 깼노? 기간이, 횡보했던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간이 좀 비교적 짧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타이밍이 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매수매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깰때 던져버리니까 확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추격했던 매도자도 있지만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푹 깨니까 자동 컷 넣은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훅 한번 빠지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제가 미리 이렇게 꺼놨지 않습니까? 추세. 아까 초반에 꺼놨거든요. 왜 여기서 적겠습니까? 이런 게다좀 의미가 있다고 제가 11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꺼놓는 겁니다. 여기 의미 있다. 빠지더라도 여기서 추격 내지는 추격을 하면 안 된다. 들어올리면 여기 지지선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하니까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 갖기 위해서 쫙 꺼놓는 겁니다. 아까 여기 위였거든요. 위에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올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깨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 물론 이게 완전히 다 지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렇게 또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밑으로 훅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 전제는 이렇게 추세서는 한 7, 80% 정도의 확률로는 이것이 지지의 역할, 이것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갑자기 매도의 마인드에 있다가 손절해버리고, 왜냐하면 이 봉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꼬셔놓은 거거든요. 보십시오. 쫙 하다가 팍 밀리면 빠져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쫙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빠지고 확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청산하고 그냥 윗방향이 맞는가 보다 하고 여기서 풀베팅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적당히 들어갔는데 여기 전저점이니까 여기서 또 땡기고 땡기고 하니까 여기서 또 추가 들어갑니다. 윗방향으로 매수로 여기 위에 이평선도 다 눌려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훅깰때 자동 손절 나오든지 아니면 손절 못하면 큰 손실 나는 겁니다. 3, 40틱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스위칭은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다 돌려내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이거 가는 거다 패스해주고 그래 이제 돌려내는가 보다. 그럼 이제 눌림목 줄때 이평선 지지받을 때난 그럼 접근해야지. 이렇게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하락 추세를 한번 돌려내면요. 기간이 지금 얼마나 깁니까? 밑에 30분 봉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렇게 긴 하락 추세 잘 돌파 못한다. 일단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요. 마음속에 어떻게 자꾸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반등 나오는 거 아닐까, 아닐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닐까가 아니고, 확인 딱 하고 난 다음에, 급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V자 반등 나오거나, 훅 치고 가고 난 다음에, 밑으로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이렇게 오랜 기간의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면 이제 정말 추세 전환은 웬만큼 한 3, 4일은 가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스위칭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차트를 한번 돌려 보십시오. 닥터K가 추세 전환이 되고 나면 확인을 먼저 하고 추세 전환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스위칭을 해도 해라 했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제법 긴 하락 추세를 만약에 돌려내면, 물론 팍팍팍 치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좀 밀리다가 한 2, 3일 하다가 위로 훅 치고 가는 경우, 그러니까 급반등 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눌림목 나올 때, 지금 추세 이제 전환된 것 같은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또 입질 매수 한번 해보시고, 아 그래 조정 받을 거는 좀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가지시고 이제 잘안 밀리려고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런 지지 저항선이 돌파나 이탈하고 나면 역할이 바뀐다 그랬거든요. 여기 43달러 제가 딱 이렇게 선 꺼놓고 이렇게 노란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걸 일단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갈 때. 그때가 진정 매수 타임입니다. 스위칭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막 콜로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콜 들어가고 여기서 매도 때리고 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뷰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스캘핑이 뭐 한두 틱 내지는 뭐 길어요 서너 틱 사이로 그냥 끊고 끊고 하는데 자 여기서 풋도가 가면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매수했다가 밀려도 다시 들어갑니다. 매수로 물타기거든요. 여기서 풋으로 들어가는 거 조금 올라가도 다시 추가하는 건 추가 매수인데 여기서 콜로 들어가서 밑에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는데 스캘퍼들이 이거 잘하거든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른 분 영상. 다른 분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막 장대한 봉을 떨어지는데 추가 합니다 콜로. 그리고 이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쭉쭉쭉 더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진짜 대박 손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올라갈 땐 힘겹게 올라가는데 한 번에 푹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덜어 올리고 지금 막 혼조세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추세대로 단타를 하셔라. 제가 그렇게 또 강의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단타 매매와 스캘핑도 추세대로 하자. 이렇게 또 주식 기초 강의에 있으니까 좀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닥터케이티비 구독하셔서 한번 보시면 주말에 시간 많을 때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요즘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당히 혼조세고 지금 고점대에서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만약 잘안돼 있는 분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가 쉽거든요. 뒤늦게. 그러면 조정받을 때 상당폭 또 손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좀 공부도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러면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